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에 결과 중요하죠. 결과. 왜냐면은 해석이 조금 애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보통은 이제 형용사 수식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뭐 부사도 수식할 수 있으니까 부사가 부사 수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 7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르지. 그게 바로 그겁니다. 어디 나온 거냐면 그게 바로 너희들 249쪽 펴봐. 249쪽 보면은 거기에 투투 나오고 인어투투 나왔죠? 이거 두 개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조용법이에요. 거기 위에다 다 따로 써놨지. 거기 위에다가.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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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오른쪽에 보면 거기 의문사포라 수초문에서 있잖아. 네. 그거는 뭐라고? 그거는 명사적 용법이야. 의문사 플러스 조명사는 명사용법이고, 지금 알겠어? 네. 앞에 나온 투출한 너 붙이는 뭐야?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건 다 이름 있잖아, 그지? 얘는 뭐라고 하냐? 얘는 정도라고 해요, 정도. 그래서, 7번 해가지고, 정도. 그래서 이건 해석 보다는 그냥 투투 뭐 이렇게 하면 돼요. 투투 아니면 이너 붙여.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부사주용법은 몇 개? 일곱 개가 있어. 자 알았지? 아. 그러면은 7개가 딱 하면은 이거 하면 어떤 예문 요렇게 떠오르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해보자 그러면 그래 자 이거 해보면 자 해석해봐 샌드라는 도서관에 갔지. 자, 그럼 여기서 끊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어디 갔다라는 go to나 went to 뭐 이런 거. 어디 갔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 to가 나오잖아. 근데 이건 100, 뭐다? 진짜 99.5%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to 명사지? 소명사 2D의 동사 원형이죠. 이게 뭐예요? 부사정법 중에서 뭐? 목적이에요. 99.5% 알았지? 그래서 알겠죠? 부사정법 중에서 목적. 재명아 네. 알겠어? 네. 그래서 뭐야? 샌드라는 도서관에 갔어. 네.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됐죠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알죠? 항상 고등학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학교 마찬가지. 자, 저거. 여기서 초부정사가 그, 뭐뭐기 위에서의 뜻일 때, 그럴 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그렇죠. 이러면 딱 나와야 돼.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러면, 저거, 얘가
뭐뭐하기 위에서일 때, 위에서일 때, 이 to 부정사 말고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딱 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방금 태연이가 얘기했던 뭐? 태연이 뭐 했어? In order to. 진명아, 들어봤어? 이게 바로 in order to. 알겠어? 네.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옛날에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기억은 가물가물하죠. 지명 네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랑 통할 때도 그래서 머리가 나빠. 네가 진짜로 머리가 대가리가 내가 이렇게 그냥 장난을 아니냐는 거야. 대가리가 나쁜 게 아니야. 네. 무슨 말 알아? 왜냐면 뭐 하면 그리고 기억하고 네가 진짜 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80점 나왔다는 거 진짜 네가 한 거에 비해 네가 대가리 졸라 좋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대가리가 좋은 건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가 조금만 잘하면 잘할 거란 말이야. 괜찮게 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 내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학생 한두 명 가르쳤겠니? 졸라 많이 가르쳤겠지? 몇천 명 가르쳤겠다 그지? 대가리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만 해서 잘 알았어? 네. 자 아무튼 in order to. 자 말고 하나 더 뭐 할까? 내가 얘기했는데 뭐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또 이제 자주 나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조금 더 그럴 수 있는데 자 봐봐 이게 바로 so as to라는 게 있어요. 들어왔다고? 들어오긴 했어. So as to. 그리고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애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자주 안 나와. 우리가 접한 자주 안 나온 애들이 들어도 까먹어. 맞잖아. 우리가 뭐 한 번 본다고 그 뒤에 안 나오면 우리가 기억하니? 못하잖아. 그런 비슷한 거. 알겠지? 이거. 네, 두 가지. So is to. 됐죠? 그래서 이 부사적에서 목적은 뭐다? 이러한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오케이. 그래.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해봐. 해석해봐. 에드워드는. 실망했지. 자, 실망했다에서 끊죠. 그리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뭐예요? 야가 이거 했잖아. 그러면 이제 실망한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실망했다라는 게 뭐죠? 감정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게 감정이구나.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잖아. 이 감정이라는 그러면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죠. 그럼 이 감정이라는 게 나온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뭐다?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그럼 뭐예요? 뭐 해서? 그 게임에서 져서. 이해됐습니까? 진명아 이해됐어? 네. 져서 뭐 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to가 맞죠? 부산 네? 중에서 뭐라고? 이게 바로 뭐다? 감정의 원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원인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청와대 원래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감정의 원인.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to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주로 나와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러니까 천무용사한테 뭔가 감정을 나타내는 게 나왔네? 그러면 얘가 혹시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것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접하는 거. 더 많이 접하는 거. 다른 거 예시하나 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감정. 혹시 이런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Glad to meet you. 또는 뭐, nice to meet you. 맞죠? 거기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nice도 되고, glad도 되고. 예를 들어서, glad to meet you 했다 치자.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요 투 동사의 용법이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뭘까? 일단 용법을 물어봤으면 먼저 이걸 읽어야 돼. 명형구를 먼저 얘기해 주면 돼. 그러고 나서 이걸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곱 개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명형구 중에서 뭐예요? 여기서 투 부정사가 명형 부정에서 뭐예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명사 제안. 여기서 그러니까 명사로 쓸수 있어, 없어? 명사 쓸수 없지. 왜? 명사는 문장에서 뭐뭐뭐가 있어요? 주먹구. 맞지? 그럼 생각해봐. 얘가 주어 제안. 이거 자체가 주어 안 되지. 그 다음 목적어 제안. 안 되고, 그 다음에, 보. 안 되잖아. 그럼 명사 아니지?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쓰여?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쓰이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지. 증명 맞습니까? 투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은 당연히 앞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지. 왜? 투가 형용사니까, 거기 때는, 뭐야? 수식하는 것만 되니까. 수식하면 또 되지만, 그때 그 태연이 학교에서 했던 그 비트 용법 기억이 날 수도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비트 용법을 처음 들어보지. 그 비트 용법이 바로 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 거야. 이제 그런 거 중에서 비트 용법이라는 게 있어. 비동사하고 투. 해석이 다섯 가지로 돼. 네, 이제 그거는 막 자주 나오진 않아서, 네, 나중에 나오면 설명할게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거 아니고. 그러면 뭐야? 부사적. 그러면 부사적 중에서 뭐냐, 이거야. 뭘까? 딱 보니까, 뭐예요, 얘가 지금? 감정이죠. 자, 글래, 기쁩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원인이 되는 거죠. 감정의 원인. 왜? 너를 만난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ice to meet you 이런 게다 감정의 원인이야.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결과인데. 야, 근데 너희들 저번에 그 통용사 시험 범위지 않았냐? 형용사적 용법이었지. 근데 태연이 학교에서 통용사 형용사니까 다 했었잖아. 명사도 나오고 부사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태연이 선생님들이 되면 더 좋은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오케이. 결과야. 결과. 결과는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이런 이제 표현이야, 표현. 자, 어떤 표현? grow up to 병자. 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보통 많이 쓰이는 게 leave to 문장. 그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뭐야? only to 문장. 너희들이 이세 가지가 나오면 다 결과. 뭔가 감이 안 잡히지. 그쵸? 이건 뭐야? 예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문을 같이 보여야겠지?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해봐. 해석해봐. 그 잠깐한 애는 뭐야? 자랐지? 컸어.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얘가 뭐다? 결과로 해석되는 거야. 자, 성장하고 나서 그 결과야. 그래서 커서 뭐가 되었다?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다. 지금 알겠어? grow up to. 그 다음에 이제 leave to를 보면은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뭐지? 약간 이런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는 살았는데 몇 살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는 예를 들어서 뭐 8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He lived.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To be. He lived to be. 그 다음에 80세. 80 years. 그 다음에 old. 이렇게 쓰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 따로 이렇게
only to 어떻게 해석한다? 그는 열심히 했어. 그러나 only to가 나오면 결과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결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그러나로 해석돼야 돼요. 그러나 뭐다?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시험에서 낙제했다. 야, 열심히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only to는 약간 그런 게 있다. 자, 됐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가 나왔냐? 아, 여기 밑에 이렇게 쭈루룩 세 개가 나왔네. 오른쪽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핵심만 뽑아서 할게요. 자,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쓰이냐면, 예문을 말할게요. 어떤 판단을 해? 그는 뭐인 게 틀림없다. 그는 이제 뭐랄까? 그는 바보인 게 틀림없다.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는 참 바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자, 봐. He 자, 일단은 판단이 근데 판단을 먼저 해야 돼. 판단 할 때 뭐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 뭐 쓰죠? Must 쓰죠. He must be a 바보. He must be a fool. 자, 바보에게 틀림없어라는 뭐 했어? 판단을 했지. 그 근거를 to에다 써줘. To behave. Behave가 행동하다요. To behave 그렇게, like tha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그는 바보다. 바보인 게 틀림없다. 오케이? 여기서 끊고요. 요, he must be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판단이겠지. 근데 뭐라? 이 to가 바로 부사적 중에서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이걸 보니까 바로 이렇게 틀렸다는 거지. 지금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으로 가서. 이거는 그냥,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냥 하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돌면 너는 이제 그 건물을 볼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돌면 to turn left 하고 콤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가 숨어 있는 거야. To turn left, you will 너는 볼 거야. You will see. You will see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여요. 문 두에 쓰이죠. 해석해보면 되죠. 하면은 to turn 나오고 뒤에 보통 조건문에서는 그렇죠. if를 쓰고 뒤에 will을 많이 쓰죠. 그래서 특징은 will이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해서 이거 자 형용사보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 수학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 한번 볼게. 이 수학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이 수학 문제 뭐 this 해도 되고 더 해도 되고 the math 문제 뭐 problem 또는 뭐 question 할 수 있고요.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는 is 어려워, is hard. 또는 뭐 difficult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어려운데 뭐 하기에? 풀기에 어렵대요. 그러면 어렵긴 어려운데 이거 하기 어렵다. 얘를 수식하듯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to를 씁니다. 자, 뭐 하기에? 풀기에. To solve. The math problem is hard to solve.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는 건? 이렇게 to 이렇게 따라 보고 이 to 부정사가 남았는데 얘가 혹시 이렇게 꾸며주는 건 아닌지를 봐야 돼. 자, 그냥 어려운데 뭐 하기에 이거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당연히 hard 자리에 뭐 당연히 다른 형용사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It's easy to solve. 이렇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예문만 봐도 여기서 거의 나와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정도 있잖아. 투투라이나 투투 그건 이제 뒤에 나올 때 그거 보면 설명할게요. 그래.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요거를 프로 오는 걸로 그래 합시다.